서울클럽이 솔직히 이런 좋은 작품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걸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고요. 이들부터 저희가 서울클럽에 저희가 64점의 작품을 디스플레이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백진기 작가라고 합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장소에 뜻깊은 전시에 참여하게 도움을 주신 서울클럽과 그것은 자연이 큰 시간 속에서 어떤 자연적인 조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처럼 자연을 순응하면서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27살 정도에 이제 공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안증으로 이제 공항에 왔었는데 그때부터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이제 풍선으로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보시면 그 정나무을 배경으로 해서 그 금박으로 이제 그 빛이 그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광대 안녕하세요. 저 작가 윤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캐너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스캐너를 제가 사용해본 적도 당시 없었는데 바로 용산에 가서 스캐너를 사가지고 그 빔이 움직일 때 겉모습은 다른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개념적 과정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자 그림의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김시현입니다. 제가 이제 엄마랑 주로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엄마가 해온 이불보라든지 그런 엄마의 여성의 장신구 소품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효정 선생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자기를 공부할 때 그 우리문화 박물지를 쓰신 이효정 선생님 책을 보고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작업 논문도 위에 크리스탈과 자개를 얹은 겁니다. 현대 작품이지만은 현대 작품이지만 지금 다랑가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랑가리를 얹고 자개를 얹고 크리스탈을 얹고 이렇게 여러 겹의 작업을 해 나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순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울클럽에 걸려있는 그림을 가지고 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시는 이쪽에 120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구조의 틀을 마련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이 작가님들이 좀 더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해서 여러 분야에 좀 도와주시고 견디시고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신해서 감사드립니다.